네, 이주 여성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오늘 패널로는 중국 이주 여성인 서령혜 씨, 베트남 이주 여성인 전혜빈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인간관계 중 하나가 바로 시어머니라고 합니다. 이건 뭐 한국 여성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일단 이것부터 묻고 싶어요. 중국과 베트남에도 한국과 같은 고부 갈등이 있나요? 네, 있어요. 두 분 다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네. 어떤 게 있죠? 그 고부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네. 네, 경제적인 면에서 또 자녀 양육 면에서 고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슷하다? 네네. 네. 베트남은 어떤가요? 베트남에서는 대부분 여성들이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결혼하면은 다 같이 맞벌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결혼하면은 여성들이 무조건 집에서 살림하라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베트남 이주 여성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네네네. 시어머니들이 말리는 경우가 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분이 직접 그 시어머니와 겪었던 고부 갈등이 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우 있죠. 네. 네,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는 평소 대화할 때는 좀 이렇게 하는데 한국 시골 어르신들이 약간 톤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하면은 시어머니가 목소리 톤 높으니까 놀래요. 예. 어머 혹시 또 내가 뭐 실수했나? 또 뭐 실수하니까 어머니가 그 소리를 내는지 그런 경험이 겪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뭐 큰 갈등은 아니고 그냥 목소리의 톤에 있어서 네. 좀 서로 그 이해하는 게 달랐던 네. 거네요. 그리고 문화 차이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에 밥상을 안 차려서 먹거든요. 그게 밖에서 그냥 간단하게 네. 쌀국수 한 그릇 아니면 그 우리 햄버거처럼 그 빵 있죠.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먹었는데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항상 아침에 이렇게 상을 차리고 반찬 여러 가지 네. 역시 저 지금도 15년 생활하는데도 그 문화를 아직도 못 바꾸거든요. 아, 베트남은 아침을 사 먹는 문화인가요? 네네. 정말 편리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 다른 점이 있군요. 네네. 네, 서령혜 씨는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제가 처음 한국을 왔을 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쭉 지켜보지만 하루는 갑자기 이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네. 부르셨는데 그 느낌상으로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큰일 났네. 선생님이 학생을 잘못한 애기를 딱 잡아오듯이 여기 앉아 봐봐.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앉았죠. 앉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내가 너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건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뭐 부드럽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너는 반드시 이렇게 이제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같았으면 제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고 첫 마디가 제가 어머니한테 한다는 얘기가 어머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면서 예 그럼 제 이유를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어이가 없어졌죠. 어머니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가족 회의를 열고 저한테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정말 엄청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 겪으셨던 갈등이 뭐 성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국에선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는 자유롭게 이제 제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들었을 때는 대꾸하는 거로 들렸다는 거죠, 며느리가. 예. 근데 저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물어보니까 같은 그런 대꾸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당연히 보기 안 좋죠. 네, 그래요. 사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주 여성을 며느리로 맞은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그분들께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뭐 말한다면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예쁜 말과 그다음에 서로 존중하는 언어, 그다음에 행동, 그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네. 이게 서로 문화 차이를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자. 네네. 네. 서령혜 씨는요? 저는요, 몇 년 전에 그 다문화, 우리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남편분이 오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배우러 오시는 분도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70세가 넘은 시어머니가 베트남어를 배우러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베트남어를 왜 배우러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왔는데 베트남어를 모르고 며느리는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배워서 며느리하고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 잘 지내고 싶어서 베트남어를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어머니는 아니지만 너무 그 어머니를 정말 그 여사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머니의 마인드대로 며느리를 위해서 베트남어를 배울 정도라면 지금 그분 행복하게 살고 있으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며느리를 위해서 배려를 조금만 한다면은 그러잖아요. 애기들도 잘했으면 대부분 알잖아요. 언어는 안 통해도 네.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네. 사실 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는 양쪽이 서로 노력을 해야 그만큼 좁혀질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분 이야기는 정말 본받을 만한 사례인 것 같아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